작년에 제가 어디 인터뷰에서 만나는 장면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다시 시나리오를 보니까 앞에하고 뒤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너무나 감사했고요. 처음에 수지 씨가 캐스팅 됐다라고 했을 때 저랑 나이 차이가 꽤 나서 이게 과연 잘 어울릴까에 대해서 혼자 고민을 했었는데 주변에 김용화 감독도 형수님과 나이 차이가 더 많이 나기 때문에 말은 된다라고 주변에서 얘기를 해서 예. 용기를 내서 연기 임했습니다. 네. 네. 자, 우리 수지 씨 같은 경우, 배수지 씨 같은 경우는 사실 정말 함께 연기하고 싶은 네. 선배님들과 이번에 함께 하게 됐잖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예, 고군분투 해야 되는 신들이 많아서 좀 아쉬움이 있었나요? 어떠셨나요? 혼자 이렇게 촬영장에 나가서 그런 재난들을 맞이할 때 외로운 부분들이 많아서 더 몰입은 쉬웠던 것 같아요. 아, 정말 혼자구나. 너무 외롭고 무섭고 두렵고 더 그러면서도 강해지고 그렇게 더 몰입할 수 있었던 촬영장이었고 또 선배님 많은 이렇게 훌륭하신 선배님 분들과 함께 하게 돼서 너무 긴장이 많이 됐어요. 그래서 늘 촬영장 갈 때 긴장감을 가지고 설렘과 긴장감을 가지고 갔던 것 같아요. 네, 그 설렘과 긴장감이 또 수지 씨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거라 믿습니다. 혹시 마지막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십니까? 네, 안 계십니까?